드디어 출혈이 멈췄다고 판단한 의료진이 데이 씨를 회복실로 옮깁니다. 이후 수술실에 있던 의료진은 모두 퇴근을 했다는데요. 회복실은 CCTV도 없는 상황. 문제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 상태에 이상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야간 근무를 하던 간호사가 작성한 회복 기록지를 살펴보면 저녁 7시 30분경부터 맥박수가 빨라지더니 밤 9시엔 혈압까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마취 전문가의 진료 기록 분석 결과는 어떨까? 밤 9시까지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다면 수혈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밤 11시가 다 돼서야 회복실에 있던 데이 씨를 수술실로 옮깁니다. 퇴근했다 다시 나온 마취과 의사는 환자의 혈관부터 찾는데요. 수액을 공급하기 위해 환자 혈관에 선을 연결하려고 시도해봤지만 4분 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 라인 잡는 거 실패했네. 라인 못 잡아요. 저 상황에서는 라인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모든 말초로 가는 혈관들이 다 완전히 수축이 돼가지고 바늘 들어갈 공간이 안 나와요. 의료진을 수술실 밖으로 부르는 마취과 의사.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합니다. 그 웬만해서 혈압 회복체에서 그 혈압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안 하거든요. 발생을 안 하는데 네. 피가 네. 그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났나 보다. 네. 안 그러면 혈압이 떨어질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제 간호사한테 빨리 피 타보라고 일단 제 오더를 내리고 드디어 급하게 공수해온 혈액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구해온 혈액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만약에 앰뷸런스가 5분이라도 늦게 왔으면 네. 피가 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근데 앰뷸런스하고 피하고 동시에 온 거예요, 병원에. 네. 하지만 수술실에 119가 출동한 건 혈액이 도착하고 나서 약 4분 뒤였습니다. 심지어 집도인은 환자를 수술실로 옮기고 약 30분 뒤에야 수술실에 나타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의식에 깬 상태로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데이 씨.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겁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CCTV 영상을 볼 때마다 의심되는 점을 일일이 기록한 어머니.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수술을 책임져야 할 성형외과와 마취과 의사가 오랜 시간 수술실을 비우는가 하면 수술하는 환자의 출혈량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수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의사들이 자리를 비운 이유는 무엇일까? 첫 장 좀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의사가 들어오는데 가운을 입고 들어와요. 네. 그죠? 가운을 입고 들어오죠. 그다음 와서 글러브만 바깥 끼우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수술하다 오는 거거든요, 지금요. 수술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라는데요. 마취과 의사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출혈을 제가 늦게 발견했어요. 출혈을 늦게 발견했다 하는 거는? 네,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술방이 여러 개가 열려 있었거든요. 여러 개가 열려 있었는데 그게 수술방이 몇 개인데요? 4개입니다. 그럼 4개 동시에 수술합니까? 아니면은? 그때 당시 3개가 열려 있었어요. 3개가 열렸다는 건 3개가 동시에 수술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준비는 동시에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제가 세팅을 해놔요. 이 방하고 그 다음 방하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원장님 모셔가지고 여기 끝내면은 그 다음 방 넘어가서 수술을 이어서 하고 집도의가 수술실을 비우면 다른 의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 병원에 고용된 보조의사라는데요. 의사 면허를 딴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환자를 맡기고 나간 겁니다. 집돌이가 이제 수술 일단 끝나고 약간 지혈을 목적으로 하고 나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지혈을 해놨으면 뭐 예를 들어서 10분이나 20분 후에 집돌이가 다시 들어와서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환자에 대한 체크가. 그게 문제죠. 방치한 거죠. 그건 의사가 직접 수술자만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보조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술하나 의사가 직접 아는 거잖아요. 이 보조의사마저 자리를 비우면 간호조무사 혼자 환자를 지혈합니다. 이런 상황은 30분이나 계속됐습니다.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의료법 위반입니다. 지혈을 집도의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의료행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유령의사가 되느냐면 지금 수술이 사실은 100%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저 사람한테 인계를 해버리고 간 거예요. 저 지금 완전히 전쟁터처럼 되어 있는 수술 시야를 이 사람이 정리를 하겠다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공장 수술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분업으로 해도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 수술의 첫 단계, 조금 시작하기 전 단계 이런 거 수술 준비. 그런데 이게 완전히 조직적으로 공장식으로 가버리면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얘 죽은 거예요, 이미. 이 상황에서 이미 죽음을 충분히 한 7, 80% 예견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다 시간당 많은 이제 환자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영리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 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그만큼 이제 집중력이라든지 일의 능률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전혀 이제 무자격자인 뭐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이 관여할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지는 거죠.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집도이에게 직접 입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쪽 연락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말했는데 그거 안 한다고. 이제 권태희 씨 건 관련해가지고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서. 네, 그겁니다. 네, 권태희 씨 수술하실 때 출혈량 같은 거 확인하셨어요, 선생님? 일단. 아, 그거 한다니까요? 선생님, 그러면 출혈량 같은 거 직접 확인하셨어요? 제가 왜 거기다 이야기해야 돼요? 저 걱정이 다 이야기하는데.